하노이 여행은 하노이 천년 역사, 문화, 삶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노이에는 5천 곳 이상의 역사 문화 유적, 수많은 독특한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곳에서 유명한 수상인형극은 홍강 삼각주 문명이 만들어낸 독특한 공연 양식입니다. 음식이야말로 여행에 있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고 사람의 삶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노이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소박한 것에서 고풍스럽게 변한 것이 있으니 쌀국수 퍼가 그중 하나입니다. 짝까라봉은 흔한 생선살로 만든 음식이지만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진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노이는 여러 지역의 전통 수공예 마을의 상품이 모이는 집화장이기도 합니다. 거리별로 분화된 상품들은 하노이 거리의 특색을 잘 나타내줍니다. 밧장 도자기 마을은 홍강가에 위치했는데 5세기 전부터 베트남에서 도자기로 유명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밧장의 도자기들은 베트남 도자기의 품격을 대표합니다. 반푹 비단 마을에는 오랫동안 매끄럽고 정제된 비단을 만들어 온 장인들이 있습니다. 등럼 마을은 민족의 영웅인 풍훈과 응옥구엔 두 왕을 모신 역사적인 마을입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등럼 마을처럼 고풍적이면서도 소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노이는 나무들이 많은 호반의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들로 하노이는 식적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띱니다. 하노이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호텔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메트로폴, 대우, 롯데, 소피텔, 메리엇, 니코 등 관광객들을 맞이할 만한 12,000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친절한 직원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노이에는 현대적인 면모를 갖춘 곳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교통시설들도 점차 완비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서비스 지구들은 거주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완비한 하노이 국립장, 미딘 체육관 등등은 구체적인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노이는 치안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국제적인 행사, 전시회 등을 수없이 개최한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광협력이 계속해서 발전하여 양국의 정부와 양국 국민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노이는 발전하고 있고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노이 문화, 전통적인 본색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안전하고 친근한 관광지 하노이로 오십시오.